조금 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특검이 이번에 입수한 태블릿 PC에는 최 씨의 독일 법인 설립 과정 그리고 삼성 지원금 관련 이메일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. 박경중 기자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특검이 확보한 태블릿 PC의 사용기간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추정됩니다. 이 시기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머물며 코레 스포츠 소속으로 삼성의 후원을 받은 시기입니다. 또 그동안 삼성의 정 씨 지원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각종 문건이 만들어진 때이기도 합니다. 실제로 특검은 이 태블릿 PC에서 독일 법인 코레 스포츠 설립, 그리고 삼성의 지원금과 관련된 이메일 수십 통을 찾아냈습니다. 코레 스포츠는 삼성 측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35억 원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, 삼성의 뇌물죄 입증에 결정적 물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기존에 나타난 거 비교해 볼 때 사실상 그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태블릿 PC에는 또 2015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당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소집한 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. 특검은 또 최 씨의 독일 조력자 데이비드 윤 씨와 최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확보했습니다. TV조선 박경주입니다.